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청년 후계농 선발을 통한 지원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농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그 대상이나 종류 그리고 지원 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 농업인구 유입과 농업소득 증대 등 단기적으로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청년 창업농가 후계농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보다 지원 금액이나 지원 인원 등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공지를 해서 내년 1월, 2월 두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신청 조건부터 조심해야 될 내용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때가 왔다 농업 창업이라고 2023년 청년 농업인 선발이라는 공고가 떴는데요. 생활 자금부터 창업, 농지, 주거까지 여러분의 영농 창업과 정착을 패키지 지원한다고 공고가 떴습니다. 신청 자격이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그러니까 청년농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신청 기간이랑 방법은 12월 중에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는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제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5개년 영농계획서예요. 이제 그러면 자세하게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었냐면 2022년 올해에는 2,0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명, 두배 확대가 된 거죠. 영농정착지원금이 향상이 되었는데 올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을 하던 게 내년에는 최대 110만 원, 그러니까 10% 인상이 되었어요. 2022년도에는 본인 소득이랑 부모님 소득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작았다면 내년에는 본인 소득만 포함이 되고 부모님 소득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외에 농한기에는 3개월 동안 농외 근로를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농업농촌 관련 농외 근로를 1년 내내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영농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했는데 2023년에는 최대 5억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5년 거치 10년 상한이었고 2023년에는 5년 거치 20년 상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연 2% 고정금리였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연 1.5% 고정금리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제출 서류가 있는데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 신청서, 그리고 5개년 영농계획서, 본인 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병역 관련 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원 및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재직을 하고 있으면 퇴직 예정 서약서도 있어야 되고요. 본인 명의의 거래 증명 자료, 영농 활동 중단 증명 서류,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에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금융기관 신용 조사서, 재직 증명서, 농업계 학교에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 증명서, 그외 최근 농업 교육 이수증 사본,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농업 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그리고 그 외의 자격 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기 지금 12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농기촌 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신청을 할수 있어요. 이 1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5개년 영농계획서예요. 이 영농계획서에는 5년 동안 내가 이 창업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연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SNS, 그러니까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거 플랫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은 거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적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크게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금액도 3억에서 5억으로 변경이 됐고 고정금리도 2%도 지금 고정금리가 좋은 건데 1.5%로 변동이 되었고 생활안정지원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던 게 내년부터는 월 90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이것도 변동이 크게 되었는 거고 왜 이렇게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주는 걸까요? 예전부터 문제되었던 농업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서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목적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2022 청년 후견우 22인의 우수 사례 이야기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례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데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승계농이랑 신규농이랑 이렇게 분야별로 지역별로 우수 사례들을 따로 모아놨는데 맨 마지막에 그 농가의 정보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경영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랑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초기 투자비는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창업연도는 언제 했는 건지 연간 운영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작년 매출액은 얼마였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나는 평소에 어떤 농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농사 했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짓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우수 사례집을 참고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우수 사례집만 보면 영농지원금을 받아서 나도 농사 지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 생기시겠죠. 원래 자랑은 많이 하고 싶고 본인 치부는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만큼 본인의 실패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 사례들을 보고 아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구나 나도 농사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혹하시지 마시고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5억이란 큰 돈을 덜컥 지원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패 사례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그 5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시간도 생각보다 길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찾아보시면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5년 또 짧고 이렇게 5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갚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런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년 청년 후계농 선발 공고가 뜨면은 영농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들이 많이 보이는데 농정원을 사칭해서 컨설팅이나 판매 요구를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하니까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계획이 잡혔을 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그릭스라고 뜨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 청년창업농 신청이라고 뜨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떠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뜨고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게 뜨고 선정자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게 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 공고는 12월 말 이전에 뜬다고 하는데 정확한 신청 공고는 아직은 뜨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테스트 기간입니다. 청년농업인 신규 신청은 2022년 12월 26일 9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뜨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며칠부터 신청이라고 공고가 뜬 게 하나도 없어요. 26일부터라고 공고가 조만간에 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26일부터라는 거 알고 계시고 필요한 신청 서류들을 26일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연습삼아 한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와서 테스트 기간에도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라고 뜨고 실명인증하는 순서대로 가죠. 입력하고 인증번호 전송을 하면 이렇게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2023년 청년 후계농 선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발돋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지원을 해주니까 신청을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정확히 내가 이런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돈을 갚아나갈 계획이 있다. 정확히 계획을 짜서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농기촌을 하시기를 응원드릴게요. 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